예, 저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수급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저희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을 소개하는 동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905년 대한적십자사는 병원 사업을 시작으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 독립군과 재외거주 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속에서도 의료구호활동, 전쟁 포로교환 등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금도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호, 사회봉사 및 안전, 남북교류, RCY, 혈액 및 의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사업은 1960년대 약 1,000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혈액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에 약 400만 유닛의 혈액제재를 공급하는 등 헌혈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혈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의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헌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문지를 통해 헌혈자의 건강 상태, 과거 헌혈 경력 등을 살펴 헌혈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혈액 및 수혈자뿐만 아니라 헌혈자의 안전을 위한 과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헌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헌혈자가 직접 헌혈의 집으로 찾아오는 개인 헌혈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헌혈을 원하는 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단체 헌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헌혈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헌혈 신청, 일정 협의, 홍보 및 행사 준비, 헌혈 실시, 헌혈단체 전상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헌혈자들의 소중한 혈액은 전국 혈액원으로 모여 수혈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만들어지는 제재 과정을 거친 후 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혈액 제재만이 공급됩니다. 혈액 제재의 보존 기간은 4시간에서 35일까지로 보존 기간이 지난 혈액 제재는 폐기 처리됩니다.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수혈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분의 헌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은 헌혈자의 소중한 나눔에 달려. 아까 동영상에 보듯이 전국의 의료기관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혈액관리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의료기관에 혈액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혈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대체할 물질도 없고.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한테는 혈액이 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혈액은 적혈구 같은 거는 35일밖에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매일 헌혈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혈액이 없을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매일 헌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관리 시스템을 공부되면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를 받고 있고요. 또 대한적십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약품 제조용으로 녹십자와 SK플라자마의 혈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혈액원은 혈액관리본부 밑에 15개 혈액원하고요. 3개의 검사센터, 그 다음에 혈액수혈연구원 혈장분액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의 버스가 한 90여 대가 매일 움직이고 있고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헌혈에 지금 14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사업에서 인력은 한 2,200명 정도가 365일 2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각 헌혈 현장에서 이렇게 체혈된 혈액을
이 각종 장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을 한 저희 수년 동안 지금을 했고요.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혈액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이 안전한 혈액이 의료기관에 적정량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공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신청해 오면은 그 혈액을 안전하게 패킹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혈액이 매주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상병리사라는 업무는 저희 이제 혈액도 있고 인체에서 나오는 소변, 그 다음에 침 같은 체액 같은 거 가지고요. 생화학적이라든가 혈액학적 이런 여러 가지 요즘 특히 나오는 분자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 이 환자가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그 데이터를 주치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사라는 거는 저희가 그 어떤 국가에서 주는 시험을 통과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 실험 실습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익숙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가 의사한테 전달이 돼야 그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기 때문에 그 의학 생명의 기술인으로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의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임상화학하고 면역학의 기본이 되는 실험인데 임상화학하고 면역학이라는 것은 화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임상명리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이 파이펫이라는 겁니다. 파이펫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빨간색 용액인데 여기에 이 하얀색 용액을 담게 되면 이 색이 변하는데 이게 이제 화학적 용법으로 사용해가지고 빨간색인데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환자한테 아주 조그만 세균이 있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미량의 세균이 있더라도 감지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임상병리사의 임상화학하고 이제 면역학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임상병리사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전문 직업이라서 복지부 장관이 이제 면허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이나 면허만 있으면 이제 그 뭐 인터뷰라든가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은 취업이 가능하고요. 연구 분야를 하게 되면은 자기 논문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연구 업적에서 계속 남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바이오 헬스 분야가 굉장히 사업이 커지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해외에도 취업이 가능한데 업무 중에 좀 스트레스가 되는 거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업무의 신중함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사전 문제 중에 이제 대한적십자에서 근무 보람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왼쪽 그림처럼 봉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재해복구도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혈액관리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혈액이 없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의료기관에 많은 양이지 못하지만 적정하게 보낼 수 있어가지고 매일 감사와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눔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기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봉사하거나 육체를 쓰는 게 있는데 아무리 나눔을 생각을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좋은 나눔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나눔은 실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간단하게 그래프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향후 2030년부터 50년까지의 이제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이제 노령층 인구 비율입니다. 대부분 수혈자들이 노인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혈을 이렇게 수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혈이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요즘에 요양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수혈량은 점점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헌혈이 많이 줄었다는 매스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걸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헌혈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중장년 30, 40대들이 헌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예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혈용 혈액은 100% 자급자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자급자족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약품 제조용으로 하는 혈장은 좀 그래퍼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급증하게 혈장 수입이 늘었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약 960억 원을 1년 동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약인데요. 저희가 헌혈에 좀 많이 참여하시게 되면은 그 수입액이 좀 감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자국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혈장으로 만든 혈액 수혈 제제를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헌혈 전에는 이제 뭐 혈압 하고 뭐 맥박 측정하고요. 혈액형 검사는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비중 검사를 해 가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얼마큼 되는지도 하고요. 혈소판 그다음에 기타 간호사가 헌혈인지 적합한지 이제 문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혈액백도 그렇고 사용하는 건 모두 일회용품입니다. 석유 멸균된 일회용품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다회용품을 쓰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그 감염될 수 있어가지고 모든 품목은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화면과 같이 혈액, 헌혈 혈액의 종류가 전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분 혈장이 있고 성분 혈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피를 흘리면 보는 상태가 이제 전혈이에요. 빨간색 피인데 요거를 아까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혈장층하고 적혈구층이 나눠져 가지고 저희가 적혈구 농축액, 농축 혈소판, 신선동결 혈장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게 각각 환자한테 가면은 전혈 같은 경우는 세 명의 환자들한테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혈장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수입량이 많다는 건데 요거는 의약품 제조용으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더 많은 환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고요. 혈소판 성분인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방사선 치료 받는 분들한테는 이거 받게 되면은 굉장히 생명에 받는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한 분한테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혈하시게 되면은 세 분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헌혈 전 검사에 이제 혈액 비중 검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빈혈 테스트인데 이게 이제 낮게 되면 헌혈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혈 검사는 꼭 헌혈하기 전에 남자건 여자건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 학생들이 헌혈하면 뭐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헌혈하면은 다이어트는 아주 일시적으로 그날 한 10분, 20분 사이에만 약간 체중 감소가 있고요. 우리 인체는 신비하게 혈액이 그만큼 빠져나가면 바로 복귀가 하는 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해도 다이어트는 되지 않으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헌혈을 하시는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뭐 체온 조절, 그다음에 영양물질을 보관 운반한다든지 혈소판 같은 경우는 지혈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피는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피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한테는 꼭 혈액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고령사회로 진입됨에 따라서 혈액의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때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고등학교가 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계속 헌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혈액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추석 전에 나갔던 신문 칼럼인데요. 저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작년 그래프고요. 빨간색이 이제 올해 그래프인데 올해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이후로 혈액 재고량이 지금 위기 단계를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위기 단계 수준까지 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의료기관에 혈액을 많이 못 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명 나눔인 헌혈에 참여하게 되면은 좀 많은 환자분들이 좀 여유롭게 헌혈을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진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한국자벌드 방문을 통해서 청소년 체험관에 있는 ABO 놀이터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직업 체험에 대해서 좀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온라인 진로 멘토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멘토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